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찬찬한 글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음 왜, 왜, 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왜, 왜 이 세 가지 모음은 다르게 생겼어요. 하지만 들리기에 소리가 어때요? 네, 모두 비슷하게 들리죠? 맞아요. 소리는 같지만 쓰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게요. 우하고 에가 합쳐져서 나는 소리가 왜겠지요. 이 소리는 우와 에를 빨리 발음하면 왜 소리가 나거든요. 선생님이랑 같이 발음해 볼게요. 우, 에, 왜, 왜, 왜 소리가 납니다. 오와 에가 합쳐진 외는 오하고 에가 합쳐져서 나는 소리예요. 한번 발음해 볼게요. 오, 에, 왜, 왜, 왜 오와 에를 빨리 발음하면 왜 소리가 됩니다. 오하고 이가 합쳐진 외는 빨리 발음을 해도 왜 소리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왜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세 글자는 쓰는 방법은 모두 다르지만 모두 소리가 같은 왜로 납니다. 이번에는 모음을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과 같이 읽어볼게요. 1번입니다. 우, 에, 왜, 왜 2번입니다. 오, 에, 왜, 왜 3번입니다. 오, 이, 왜, 왜 4번입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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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1번입니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4번입니다. 확인하기 2번입니다. 선생님이 들려주는 단어를 잘 듣고 맞는 것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1번입니다. 오. 정답은 2번입니다. 왜? 정답은 3번입니다. 의. 정답은 4번입니다. 놔. 정답은 이번에는 자음과 함께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왜가 만나면 괴, 괴, 괴가 되네요. 드와 왜가 만나면 뒤, 뒤, 뒤가 되네요. 스하고 외하고 만나면 쇠, 쇠, 쇠가 되네요. 이응과 외가 만나면 외의 발음이 난다고 했죠. 네. 흐와 외가 만나면 회, 회, 회가 되네요. 드하고 외가 만나면 뇌, 뇌, 뇌가 되네요. 역시 이응과 외가 만나면 외가 된다고 했어요. 트하고 외가 만나면 퇴, 퇴, 퇴가 되네요. 스하고 외가 만나면 쇠, 쇠, 쇠가 되네요. 느하고 외가 만나면 뇌, 뇌, 뇌가 되네요. 이응과 외가 만나면 외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스와 외가 만나면 쇠, 쇠, 쇠가 되네요. 흐와 외가 만나면 회, 회, 회가 되네요. 단어 뜻에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먼저 오에 왜는 네, 알쏭달쏭 궁금할 때 이유를 묻는 왜지요. 오이 왜가 쓰인 뇌는 네, 생각주머니가 들어있는 신체 일부 뇌를 말하겠죠. 오에 왜가 쓰인 돼지는 네, 꿀꿀꿀꿀 귀여운 동물입니다. 오이 왜가 쓰인 쇠는 네, 철을 말하죠. 오이 왜가 쓰인 외투는 네, 외출할 때 바깥에 입는 옷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 천차단글 수업은 다 했습니다. 우선 천차단글 책을 덮고 오늘 날짜에 당하는 학습꾸러미를 꺼내서 공부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5단원을 들어갈 거예요. 복잡한 모음 단어 읽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